고유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잊혀져가는 차례상 차리기, 그다음에 추석의 의미도 한번 되짚어보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추석 행사를 마련하게 된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 차례상 차리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큰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